걸어봐. 오늘 스포츠카와 슈퍼카들의 트렁크는 어떻게 생겼을까, 용량이 얼마나 많을까에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엔진이 뒤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트렁크 구조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람보르기니, 페라리, R8처럼 이 앞에만 트렁크가 있는 거, 그리고 이 포르쉐 박스터 모델처럼 앞과 뒤에 트렁크가 있는 모델로 나눠져요. 자, 페라리 458 이탈리아와 포르쉐 박스터 S 모델의 트렁크 비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라리의 앞 트렁크는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웬만한 여행 가방은 세워서 넣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르쉐 박스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 트렁크가 R8급보다는 넓긴 한데 그렇게 많이 넓진 않아요. 근데 깊이가 깊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나 한 15인치, 18인치 캐리어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페라리 458 이탈리아의 트렁크와 왜 박스터 모델의 트렁크를 비교를 하느냐. 페라리 458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박스터와 동일하게 엔진이 뒤쪽에 있습니다. 엔진이 뒤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라리 458 이탈리아는 트렁크가 앞쪽밖에 없어요. 전자장치나 배터리를 뒤쪽으로 밀어서 생각보다 많은 넓은 공간을 제공해주고는 있지만 포르쉐와 비교했을 때는 잽도 안 되죠. 왜냐면 앞에도 트렁크가 있고요, 뒤에도 트렁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은 건 이 뒤트렁크예요. 그다지 넓지는 않지만 스포츠카치곤 굉장히 넓은 뒤쪽 트렁크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느냐. 포르쉐 엔진은 요 뒤쪽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뒤쪽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와서 요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엔진이, 박서 엔진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엔진이 작은 이유도 있겠지만 엔진의 위치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 트렁크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페라리 458 이탈리아의 앞쪽 트렁크는 넓지만 페라리 458 이탈리아는 뒤에 완전히 엔진이 위치하고 있어서 트렁크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짐을 수납하는 데는 포르쉐만한 차가 없다, 잽이 안 된다. 옛날 나라라 슈퍼보드 보면은 사오정이 그 손오공 그 비틀 차처럼 생겼죠. 그 차에 뒤에 앉아가지고 사오정이, 아 내가 타면 저팔계인가? 아무튼 사오정 아닌가? 사오정, 저팔계 그 둘 중 한 명이 요 뒤에 이렇게 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타면 저팔계 아닌가? 손형 안녕하쇼, 출발하쇼. 제가 이 한문 불사질러서 트렁크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가지고 저를 도구로 삼겠습니다. 야, 꼭 열어줘야 돼. 어? 열어줄게. 이거 충분히 들어가, 사람. 그치?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닫아? 이러면 닫아? 어떻게 앉아야 돼? 자. 닫는다. 저 닫는다. 닫는다. 아, 잠깐만. 어우, 야, 살이 너무 많이 쪘는데, 나. 잠깐만, 자세를 좀 바꿔볼게. 자세를.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돼. 자. 자. 닫는다. 에이, 잠깐만, 이거 봐. 야! 걸쇠, 걸쇠! 걸쇠 어딨어? 근데 박스터랑 비슷하게 있어. 잠깐만. 어. 아, 여기 있다. 어. 야, 이 개새끼야! 내 차가 아니잖아. 어. 야. 아, 일단 들어가는 지는데 살찐 사람은 안 된다. 폐쇄공포증 걸릴 거야.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가 가슴 뼈가, 갈비뼈가. 요 정도만 해도 되잖아. 나 애 아빠야. 에휴, 내 진짜 별짓을 다 하지. 어? 진짜 커도 안 돼. 여자는 들어갈 수 있다. 다음에 여자로, 아이, 여자로 납치해야 되나? 어, 맞아. 안 할게요. 저는 포르쉐 모델을 세 차량을 거쳐왔거든요. 986부터 987, 그 다음에 981S 자연어키 모델까지. 그 뒤로 람보르기니로 넘어갔는데요. 저는 이 포르쉐 박스터의 이 트렁크 용량이 저에게는 좀 큰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캠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캠핑을 좋아하는데 이 스포츠카를 끌고 가서 드라이빙도 즐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예전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없고 혼자 고독을 씹으면서 정말 초대형 텐트를 싣고 화로대까지 실은 뒤에 캠핑장으로 놀러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포르쉐 박스터의 앞뒤에 있는 트렁크는 정말 유용하다. 슈퍼카를 타면 그런 니즈가 있잖아요. 휴가지에 착 뚜껑 열고 가가지고 이것도 뚜껑까지 열리지 않습니까? 운전 탁 하면서 뚜껑 딱 열고 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싣고 와가지고 휴가지에 가서 현실적으로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에 사람이 없어야 돼요. 혼자 여행 가면 가능합니다.